그래서 제가 안무를 맡았던 SS라는 친구들 데뷔 전부터 트레이닝을 하고 가르쳤던 프라이트 스카이라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B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들의 처음 콘서트도 같이 이제 하면서 다사다난 한 해 한 해를 보냈었고 JYP라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B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의 1집의 안무들을 열심히 했던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친구들은 어떤 그동안에 정형화된 방법을 통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점점 가리키는 방식들도 점점 노하우들이 생겨서 앞으로도 미국에 묻지 않게 빌보드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모든 한국 아이돌한테 지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그 친구들 보고 와 정말 동방신기만큼 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대를 어떻게 장악하고 즐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정확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가르쳐 준다기보다 이제 무대 자체에서 본인이 이제 습득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되게 어린 나이였었는데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라는 친구가 있는데 2PM의 다른 멤버들이 오기 전에 거의 혼자 저랑 거의 개인 레슨 하듯이 연습을 했었는데 아이돌이나 기철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좀 집중력도 없었고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실력이 확 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밤에 자주 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늘 그 어떤 춤의 목표랑을 설정해서 꾸준히 채워왔던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았는데 정말 잘했던 친구 2PM의 준수라죠. 지금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외국의 어떤 가수들과 춤들과 안무도 굉장히 많이 따라하면서 카피도 하면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방송 무대도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동양 사람까지 잘 맞을까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많은 노하우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은 이제 집약적으로 다 터진 것 같고 저희가 중심이 된 이 시점에 이걸 오랫동안 잘 끌고 가려면 그 중심에서 좀 더 예전과 다른 노력을 많이 해서 K-POP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을까.